안녕하세요, 홍사운드입니다. 오늘은 짠! 불닭볶음면의 대창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창은 지난번 연안곱창에서 주문했는데 남았던 것들로 준비를 해봤고, 지난번에 대창 굽는 법 알려드렸잖아요. 약불에서 한 10분 정도를 계속 돌려가면서 구워줍니다. 그러면은 안에 있는 기름이 살살 녹으면서 이렇게 쫙 나오거든요. 그러면 이제 그때 불을 세게 해가지고 약간 튀기듯이 딱 구워주면 돼요.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면은 약간 바삭바삭한 느낌이 있거든요. 그 느낌이 됐을 때 냠! 하고 드셔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불닭볶음면은 뭐 평소 끓이는 대로 잘 끓여졌고요. 그리고 양파 준비해봤습니다. 지난번에 양파 쌈을 대창이랑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번에도 양파 쌈을 먹어보려고 했는데 저희 편집자분께서 아! 이번에는 통으로 드셔보시는 거 어때요? 이래서 통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. 그러면 얼른 먹어보죠. 대창 먼저. 이 불닭 대창을 먹을 때는 먹는 순서가 불닭 먼저 먹고 그 다음 대창을 먹어야 되네. 그냥 대창 먼저 먹으면은 대창의 고소하지만 좀 느끼한 걸 불닭으로 중화시켜주는 느낌이고, 불닭 먼저 먹고 대창을 먹으면 불닭 맛에 그 소기름의 고소한 맛을 팍 더해주는 느낌이네. 오! 갑자기 그 신선한 느낌이 빡! 너무 좋았는데? 아, 참, 요거는 진저에일 제로인데 안에가 다 택을 뜯어놨어요. 그래야지 나중에 먹고 바로 재활용으로 버리기 좋다고 해가지고. 아, 그러니까 요즘 환경 문제가 진짜 심각한 것 같은데 큰일이에요. 그죠? 뭐 UN 보고서 이런 데서 2040년까지밖에 못 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는데, 뭔가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. 그죠? 짠!
근데 이 대창이 포만감이 장난 아니다. 원래 사람이 지방만 먹으면 많이 못 먹는데 그냥 그렇게 태어났대. 그래가지고 사실 저도 대창 이 정도면 오늘 진짜 많이 먹었네 이런 느낌인데, 그 다른 분들 보면 막 진짜 한 판 가득 구워놓고 다 드시잖아요. 진짜 신기해요. 잘 먹었습니다.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!